그 돈을 주겠단 말이니? 방법이 없어요. 은숙 구해야 돼요.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떠니? 안 돼요. 은수가 다칠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겨우 빼앗은 그 1200억을 강석현한테 그냥 헌납하겠다는 거야? 은수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. 넌 그대가 너한테서 그 돈만 빼앗을 것 같아? 돈을 믿기로 네 목숨을 노릴 수도 있어. 15년 전 어머니 때문에 은수 손을 놨어요. 그런데 또다시 은수 손을 놓을 순 없어요. 제 잃어버린 15년 찾아주겠다고 그 성에 혼자 들어간 여자예요. 그런데 제 목숨만 생각한다면 사랑은 아니지. 내가 먼저 보이는 건 사랑이 아니지. 상대밖에 안 보이는 게 그게 사랑인 거지. 너나 은수나 정말 자기를 볼 줄 모르는구나. 대장! 아, 카드 왜 막은 거야? 네 얼굴 좀 보려고 카드를 막았지. 봐!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잖아. 헐, 날 불러드리려고? 에이, 머리 좋은데? 오늘 오후부터 빵빵 터질 거야. 제대로 긁어봐. 난 대장 이혼하고 그 닷컴 서비스 허적될 줄 알았는데 너무 반전 아니야? 예의상으로라도 좀 슬퍼해야 되잖아.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사냥을 가거든. 할아버지랑? 삼촌 총 못 쏘잖아. 군대 안 갔으면서. 하등한 동물이나 무기를 쓰는 거지. 가장 좋은 무기는 여기에 있는데. 내가 여기에 센서를 작동시켜놨거든. 고소한 치즈 냄새를 맡고 쥐새끼 한 마리가 다가오다가 여기를 통과하다가 탕! 다치는 거지. 그럼 난 쥐덫에서 쥐만 꺼내면 되는 거지. 뭐? 죽기 전에 치즈는 뱉어지게 먹고 좋네? 치즈 향만 나는 모형이야. 난 그렇게 자애로운 사람이 아니거든.